부산의 한 요양병원. 할아버지, 송미예요. 몰라. 네, 잘 계셨어요? 저 오늘 촬영 있어가지고. 뭐가 있어? 촬영이 있어가지고 또. 살 빠지셨어요? 응? 살이 빠졌어요? 모르겠다.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만났는데요. 오늘들은 그때 잊어버리고 내일들은 그때 잊어버리고 뭐 다 잊어버린다. 우리는 기억나죠? 어. 내가 왔다 가고는 기억은 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른다. 할아버지 저 대학 다닐 때 경북대 다닐 때 등록비 내주신 거 기억나요? 모른다. 기억 안 난다. 기억나시잖아요. 등록금 해줬던 거 모르겠는데 내가 네 등록금을 해줘? 모르겠다. 이제 나이 많아서 그 뭐 이제 정신도 락가락하고 말 들은 것도 잊어버리고 뭐 자꾸 그렇지. 할아버지는 첫 손녀였던 송미 씨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다고 합니다. 눈이 좋아서 좋으실 때 문자로 요새 힘든 건 없냐, 뭐 생활비는 안 부족하냐, 되게 저를 대견해 주셨고, 예, 네,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고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되게 든든하고 감사한 존재. 네. 바다도 함께 다닐 정도로 유독 할아버지를 잘 따랐던 그녀. 최근 이 3년 사이에 부쩍 건강이 나빠진 할아버지 모습에 마음이 아픕니다. 약 30분의 짧은 면회가 끝나고 이제 병실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아쉽기만 한 송미 씨,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잘 가. 알겠어요. 그럼 또 올게요. 갈게요. 할아버지를 뵙고 나니 생각이 많아진다는 그녀. 모델로서 빨리 성공해야지, 제가. 명함만 30개 더 만들어.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더 안심할 수 있게끔 밀어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다음 날. 송미 씨는 이른 아침부터 한창 준비 중인데요. 한성아. 일어나라. 야. 눈만 떴나.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내 7시 일어나라 했지. 난 내 7시 맞췄다. 아, 일어나라 빨리. 아, 오늘 누나 놀러 간대 가지고 따라왔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어제 주무셨던 거예요? 네. 아. 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누나 송미 씨. 목에는 뭐? 목에다 바르라고? 뭔가 조금 하얘진데. 나도 누나가 있지만 예. 평생 선크림 발라준 적 한 번도. 저도 오늘 처음입니다. 야, 어제 팩 해줬잖아. 내가 장난으로 그랬거든요. 안 찍이 이러면서 나중에 누나 같은 사람이 결혼하니까 엄마가 옆에서 무슨 소리 하냐고 맨날 나돌아다니는 결혼 어떡하냐고. 아, 하지 말라고. 엄마 같은 사람이 결혼하라고 하니까 나도 엄마 같은 사람이 결혼하고 싶었어. 말 말고. 말은 이렇게 해도 나이 차이 때문에 동생에게 송미 씨는 엄마 같은 누나라고 하는데요. 고마워요. 촬영 대신 해주고. 네. 누나 좀 잘 좀 찍어줘요. 네. 어차피 이거 편집되잖아. 잘 찍고 있나? 누나 반쪽만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다. 잘 나오고 있다. 보다 못한 송미 씨 직접 카메라를 들어봅니다. 뭐하라고? 고민하고 맛있어요? 아, 근데 이거 PPL 하면 안 된다. PPL 같은 거 하고 있네. 가렸디. 상표 가렸디. 두 사람 정말 호흡이 척척 맞는데요. 부산에서 약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상북도 포항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자랑하는 이곳은 포항에서도 해상경관이 수리하기로 소문난 구룡포인데요. 두 사람이 이곳에 온 이유.
장비들만 봐도 대충 짐작이 가죠. 사실 이곳은 스쿠버 다이빙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호흡기 오른쪽, 나머지 인플레이터 이거는 다 왼쪽이죠. 좌압 게이지 왼쪽. 그러니까 밸브가 오른쪽이니까 호흡기도 오른쪽이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세 손가락으로. 너무 세게 할 필요. 수압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딱 붙거든. 그냥 한 4년 만에 하는 거예요. 그래. 누나 그냥 졸졸 따라다니면 살긴 해가지고. 항구에서 약 20분 정도 배를 타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승민 씨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수중 모델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물속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내 폐의 공기의 변화에 대해서 약간 조금 확인이 좀 느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쿠버를 하게 되면은 아예 이제 몇 미터까지 올라가고 몇 미터까지 내려가는 그 미세 부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중성 부력. 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그 자세에서 촬영을 해야지 촬영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찍을 수 있거든요. 계속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찍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스쿠버를 하면은 중간에 가만히 있는 거를 많이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잡고 누나 송미 씨가 가르쳐준 대로 바다에 입사하는 동생 한승 씨. 이제 본격적으로 바닷속 유행을 떠나볼 시간입니다. 어릴 때부터 동생을 아끼며 돌봐왔던 송미 씨. 물속에서도 동생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시야가 안 좋다 보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저야 잘 나올 수 있지만 초보자이기 때문에 어디 뭐 밧줄에 걸린다라든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낚시 쪽에 걸린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물속에서도 동생과 꼭 붙어 다니는 그녀. 남매가 함께 본 포항 바다는 어땠을까요? 시야가 좀 안 좋았어요. 아무래도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녹조 현상도 있었고 미역도 녹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유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고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마치 해외 바다에 온 착각이들만큼 남매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볼거리가 풍부한 포항 바다에서 아름다운 해양 생물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시간.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조류의 특성 덕분에 다양한 어종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포항 구룡포는 다른 바다에 비해 연중 10m 이상 시야가 맑아 초보 다이버들의 성지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동생에게 바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어 직접 스쿠버 다이빙을 가르쳤다는 그녀. 혼자가 아닌 둘이어서 더 즐거웠다는 송미 씨. 이렇게 함께 바닷속 여행을 할 때마다 가르친 보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동생 한승 씨가 누나 송미 씨를 챙겨주기도 합니다. 물속 어땠어? 아무래도 오늘 바닷속 여행은 성공한 듯합니다. 저렴한 우주 여행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거든요. 네, 약간 그런 느낌? 한 번 빵 차면은 이렇게 1, 2m를 쭉 가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자유로움, 우중력 속의 자유로움, 잡생각도 안 들고 힐링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진짜 그 숨 쉬고 부력 맞추느라 바빠서 잡생각이 안 들어요. 며칠 후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송미 씨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오빠 왔어요? 잘 지냈어 그래? 네, 우리 네. 오랜만이네요 오빠. 우리 집에 온 거. 그래, 간만에 왔지. 그녀에게 아빠는 무뚝뚝하지만 딸이 부르면 언제든 와주시는 슈퍼맨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송미 씨의 부탁으로 오신 거라고 하는데요. 왜 불렀어 그래 오늘은 그냥? 네?
이런 거 싫고 대중교통 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택시도 잘 안 잡히고 그래갖고 운전 좀 배우려고 아빠한테. 운전 배운다고? 네 아빠. 그럼 면허증인데 그럼 운전하면 되지 뭐. 저 장롱 면허잖아요. 못해서 도움 드리는. 그래 해보도 해야지 자꾸. 해보니까 잘 안 되던데. 아빠에게 운전 연수를 부탁한 그녀. 언뜻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전혀 평범하지 않은 아빠의 차. 사실 성민 씨가 아빠에게 운전 연수를 부탁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 택시 하다가 지금 이제 차인데 차값을 뭐 얼마 안 주더라고. 한 20년 가까이 했어요. 다 합치면. 너무 오랜만에 한다. 이거 어떻게 당기지? 의자부터. 아빠는 뒤에서 송미 씨의 운전을 코칭해 주기로 했는데요. 마틸트 냈어요? 그래. 아빠 저 봐주셔야 돼요. 내가 봐줄게 뭐 있는. 아 봐줘야 돼 아빠. 아픔 보이지? 아픔 보여요. 그래 하면 돼. 네 면허증 아니 인마. 면허 많이 있죠. 긴장되는 그녀의 운전 연수가 시작됐습니다. 와 출발은 좋은데요. 들려 해주세요. 들려? 네. 브레이크 무슨 항상 브레이크만 조심하고 브레이크만 신경 쓰고 가면 돼. 조심스럽게 큰 도로로 빠져나온 후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뭔데? 살 들어가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아빠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지 이제. 그래. 여기 앞에 차 온다. 이 오른쪽으로 이제 끼어들다가 왼쪽에 차 오는 거 그거 보면서 가다가 앞차 서가 있는 것도 모르고 갖다 들이박아 부잖아. 우리나라도 자동차 문화를 받아들이고 운전을 했어야 되는데 전부들 이거는 지금 좌회전 차선 아니고 그럼 오른쪽으로 들어가야지. 피디님도 옛날 생각 안 납니까? 아빠. 아 왜 귀 아파. 아빠 왜 귀 아파. 나 귀에서 피 날 거. 직진해 계속 직진해 같은 다음에서 우회전해 우리는. 평이라고 틀 겁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데요. 아빠의 도움으로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했습니다. 아빠는 운전 어땠어요? 어 잘하네. 그렇게 하면 돼. 앞으로 차 살 일 있을 때 이제 운전하면 돼. 아빠 또 그래, 뒤에 있어 줄 거죠? 어 그래 아빠 있어 줄게. 처음 치곤 잘하는 거예요 애들이. 아빠 처음 아니라니까요. 그래 처음 아니든 뭐 뭐든 처음 치고는 뭐 처음 하는 뭐 초보 운전을 치곤 잘하는 거지. 늘 성미 씨를 응원해주는 아빠입니다. 다음 날 모처럼 집에서 쉬는 날이지만 아침부터 뭔가를 작업 중인 그녀입니다. 수중 촬영 보조. 수중 모델 프로필 만들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거 만들어서 좀 여기저기 다 보내드리면은 또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40개가 넘는 자격증이 있음에도 수중 모델로서 자기 PR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프로필에서 열정이 묻어납니다. 기본적으로 키, 몸무게, 뭐 발 사이즈, 옷 사이즈, 그 경력들 그리고 제 개인 정보들 이렇게 넣었고요. 52kg이시네요. 네. 요거 적을 때 52kg였습니다. 날짜 잡히면 저희가 또 맞춰요. 아, 예, 예. 맞춰서 가고 있고요. 못 맞추면요? 예? 못 맞추면요? 이렇게 보이기 힘들겠죠? 근데 너무 말라도 좀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볼륨감을 좀 만든 상태에서 가려고 해요. 프로필은 그동안 수중 촬영하면서 알게 된 스태프들에게 보낸다고 하는데요. 아, 강 기사님. 어? 저 그 메일로 잠깐만 볼륨 왜 장로? 작아요? 들리세요 이제? 어. 네 제가 메일로 수중 모델 프로필 갱신한 거 보내. 안 들려요? 어. 들리니까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프로필을 내한테 보냈다고? 네. 어. 나중에 보고 확인 좀 해주시고요. 어 동미야. 감독님. 응? 어디 계세요? 나 대구. 어 대구 계세요?
아, 그 다른 일 보시러요? 제가요 소중 모델 프로필 만들었는데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좋지. 아 진짜요? 응. 보여줘봐. 아,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8년차 수중 모델인 그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진짜 취미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일로서 조금 해보려면 좀 나서서 알려야 돼요, 제가. 아직 수중 모델이란 직업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기에 기회를 얻기 위해선 끊임없이 나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